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50선도 하회했던 지수는 코스피 경우에는 현재 동시효과 3,100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1% 넘는 하락에서는 정말 낙폭을 좀 많이 줄인 그런 상황에서 동시효과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상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추세적으로 믿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냥 사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너무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만큼 상승 동력도 없고 하락 동력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시장이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돈에 되게 민감해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나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니, 유동성. 줄어지나 안 들어오나. 예.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 대비 돈의 힘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죠. 있는 사실인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더 이상 늘지 않거나 또는 돈이 줄어버리는 순간 시장이 충격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장 초반만으로 하더라도 금리, 네. 금리 이슈하고 그다음에 고용지표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쫙 밀렸다가 거의 뭐 나스닥도 한 2% 가까이 1.8% 빠졌으니까 빠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한 얘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그 하원에서 그 추가병책 그 통과시킬 거야. 근데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낙폭을 축소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그 히토류,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와 관련돼서 행정명령, 이제 조만간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나왔던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일각에서는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거다. 또는 일각에서는 아니다. 하웨이나 SMI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줄 거다. 이런 식의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밀렸죠. 네네. 그 요인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중국 우리 일단은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의 그 일부 관영 언론에서 히토류 수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이 좀 더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쭉 밀렸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에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 이슈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었고요. 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게요. 장 초반만으로도 보합권에서 좀 전반적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각대 뭐가 나왔냐면 인민은행이 800억 위안을 흡수했어요. 아, 다시 또 줄였네요. 예. 그러면서 쫙 밀립니다. 그랬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해외 쪽의 언론들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론 이제 이때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좀 있었고 CNBC에 지금 탑으로 떠 있습니다. 1.9조 달러도 네,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를 3조 달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두 군데에서 이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중앙은행과 정부. 정부.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지금 현재 계속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인플레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그 파월 연준의장이나 이런 쪽 그 많은 연준위원들은 아니다 좀 봐줄 거다 연기하는 그런 과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돈을 또 푼다 했나요? 돈을 또 푼다 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쫙 밀리다가 갑자기 쫙 올라가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 시장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뭐냐면 시멘트,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 의류 소비 식물, 인쇄미 포장 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석탄, 조선, 섬유기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중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빠진 것들을 보면 농약, 비료, 와인, 이게 주류, 그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그다음에 뭐 호텔, 관광,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올라가거나 그렇고요. 테마 쪽을 좀 본다 하더라도 테마 쪽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라든지 병원, 뭐 온라인 게임, 뭐 순환 경제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빠진 것들을 보면 저쪽이 많아요. 바이두, 그다음에 테슬라, 리튬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이런 쪽으로 해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밀리고 있는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또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의 선물이 갑자기 쭉 끌어올라가면서 이쪽 중국 쪽도요? 아니 우리 쪽 우리 쪽 거죠? 예예. 이게 우리 쪽 선물 시장이 좀 끌어올라가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고요. 그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수급 동향을 보면 금융 투자 쪽이 네네. 일단은 매도가 많았다가 이쪽이 확 줄었어요. 프로그램이죠. 네. 이게 프로그램이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누가 시장을 좀 이끌었냐면 결국은 대형주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들이 더 많은 상태. 그 다음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빠졌죠. 0.99% 빠졌는데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요. 그 시티 쪽에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의 뭐 새로운 봄이 행복한 시기가 다가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만 거의 3%까지 튀었고요.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AMAT 반도체 장비 업체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뭐 3% 4% 정도 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태양광은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가지고도 조금 계속 전기차와 관련된 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 쪽이라고 말했던 최근 들어서 좀 강했던 쪽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튀다 보니까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조정을 보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 초반에 그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면 장 후반 들어서는 결국은 여전히 미국의 부양 정책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 증시 장 후반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양새가 중국이든 우리든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낙폭이 하락 요인은 네. 일단은 금리, 네, 네. 그다음에 그 유동성 흡수.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튀는 거는 유동성 흡수와 비슷한 그렇죠. 거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미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던 게 결국 부양 정책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돼서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변화를 보였다라면. 이게 시장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그와 관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